랄라랄라라. 크롬, 뭐해? 으아! 왜? 왜? 재밌다, 크롬. 집이 엉망진창이잖아. 웃기다, 크롬.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버려려. 너무하다, 크롬. 크롬, 크롬, 크려렴. 문 열어달라, 크롬. 정말 못 말려. 크롬,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나 집 없다, 크롬. 헴, 집이야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 새 집 생긴다, 크롬. 신난다, 크롬. 드디어 크롬으로부터 해방이다. 뾰롱뾰롱뾰로롱. 건축가로 변신. 변신 완료. 놀이방은 더 크게, 침실은 이쪽에, 동선은 너무 길지 않게. 아니야, 이걸로는 아직 부족해. 건축의 꽃은 설계라고. 좋아, 준비가 끝났군.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우선 땅을 파고 철근을 박아야지. 건물을 높게 지을수록 땅을 더 깊게 파야 안전해. 좋았어. 이쪽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오호,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오래려. 언제 완성되냐, 크롱? 빨리 새 집 살고 싶다, 크롱. 이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크롬, 드디어 집이 완성됐어. 빨리 보여달라, 크롬. 자, 이쪽으로 따라와. 짜잔! 어때, 크롬? 우와, 이게 정말 내 집이냐, 크롬? 굉장하다, 크롬. 그럼 들어가 볼까? 크롬, 크롬. 내 집이다, 크롬. 엄청나다, 크롬. 당연하지. 누가 지은 집인데. 그럼 잘 가라, 크롬. 고마운 줄도 모르고. 와, 말썽꾸러기 크롬이 없으니 정말 여유롭군. 어? 근데 좀 심심한걸. 크롬은 뭐하고 있으려나. 크롬! 나왔어! 아, 문 열어봐! 크롬! 크롬, 새 집이 생긴 걸 축하해. 고맙다, 크롬. 뽀로로 집에서는 이런 거 못한다, 크롬. 크롬! 왜 왔냐, 크롬? 크롬! 치사하게 나만 빼고 놀다니! 먼저 치사하게 군 건 뽀로로다, 크롬. 크롬, 정말 이러기야! 모른다, 크롬. 내 집에서 나가라, 크롬. 나도 같이 놀자. 아, 제발. 건축가. 건물을 설계하고 설계도에 따라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감독하는 직업. 나는 크고 멋진 건물들을 만드는 건축가야. 내 뛰어난 감각으로 멋진 설계도를 그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건물을 만들지. 나는 계획대로 건물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 안전, 환경, 재료나 사람들을 감독하는 일도 해. 오늘은 무슨 음식을 만들까? 크롬! 어? 크롬, 안녕! 무슨 일이야, 크롬? 크롬, 나 완전 먹고 싶은 게 생겼다, 크롬! 그래? 그게 뭔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동그랗게 생겼고 안에 문어가 들어있다, 크롬! 문어? 타코야키 말하는 건가? 맞다, 크롬! 타코야키 먹고 싶다, 크롬! 아,
알았어. 내가 만들어줄게. 그럼 그럼. 고맙다 그럼. 요리 요리 요리요 루피. 이야. 짜잔. 변신 완료. 타코야키는 일본의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야. 재료는 틀이랑 가루랑 수저랑 이쑤시개가 있네. 먼저 틀을 3대로 잘라줘. 싹둑싹둑 짜잔. 그리고 이 접시에 물을 두 번 담아줘. 이제 문어 가루를 넣고 잘 섞어줘. 쉐키쉐키. 그리고 이렇게 뭉쳐서 8등분으로 나눠줘. 문어 다리는 8개니까. 그럼! 우와, 고기, 고기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럼! 영차, 영차, 그럼! 이건 얼마 전에 먹다 남은 거다, 그럼! 문어로도 스테이크 구워 먹고 싶다, 그럼! 그럼! 이건 소고기고, 저건 문어야. 급이 다르다고! 그럼! 소고기 맛있는데, 그럼! 자! 이제 문어 반죽을 잘 다듬어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꺼내줘. 조심, 조심. 짠! 이렇게 8개를 만들어주면 돼. 좀 징그러운걸. 나는 문어 괴물이다, 그럼. 헐, 그럼. 너 내가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지. 아니다, 그럼. 남아있던 버리는 반죽이다, 그럼. 그래? 아마터면 너도 함께 버릴 뻔했잖아. 조심해. 이번에는 반죽을 만들어 볼 거야. 먼저 가루를 넣고 물도 넣고 잘 섞어줘. 짜잔! 어때? 자, 이제 아까 준비한 문어 다리를 넣어볼까? 그럼! 신기하다! 얼른 넣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완성! 하나는 하트 모양으로 바꿔줄게. 하트 예쁘다, 그럼! 저건 내가 먹을 거다, 그럼!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럼! 이제 반죽들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줄 거야. 짜잔! 어때? 많이 부풀어 올랐지? 이제 뒤집어보자. 우와, 예쁘게 뒤집어달라, 그럼! 그럼, 그럼! 이거 꼭 통통한 게 너 볼살 같다, 그럼!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너랑 안 놀아, 흥! 그럼, 그럼! 장난이다, 그럼! 루피 볼살이 매력 포인트다, 그럼! 동료에게 볼살이라니! 난 볼살이 무거워서 요리를 더 못하겠다. 난 그냥 갈게. 까꿍! 그럼 속았지? 속았지롱? 우와! 분하다 분해! 그러니 루피에게 속다니까! 자, 이제 나머지 타코야끼도 뒤집어주자. 너무 지저분한 건 다시 앞으로 돌려줄게. 이번에는 마요네즈야. 여기를 가위로 잘라주고 물에 한껏 부어줘. 그리고 섞어주면 돼. 남은 건 잠시 접어서 옆에 놔두자. 이번엔 타코야키 소스야. 가루를 붓고 쉐키쉐키. 우와, 돈가스 소스 같다. 자, 이제 타코야키 위에 소스를 잘 뿌려줘. 마요네즈도 싹둑 잘라서 지그재그로 뿌려주면 짜잔! 그럼, 그럼! 소스를 뿌리니까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럼! 잠깐만! 타코야키는 이쑤시개로 먹어야 돼. 짠! 이제 먹으러 떠나볼까? 뾰루룽!
잘 먹겠다 그럼. 냠냠냠냠 쩍쩍쩍쩍. 루피는 안 먹냐 그럼. 난 괜찮아. 너 다 먹어 그럼. 우와 잘 먹었습니다. 손님 4,000원입니다. 에? 무슨 소리냐 그럼. 타코야끼 하나에 500원씩 8개 먹었으니까 4,000원입니다. 나 돈 없다 그럼. 살려달라 그럼. 농담이야 그럼. 추워. 오늘은 날씨가 꽤 춥네. 루피. 어디? 무슨 일이야? 얼음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졌어. 추워. 조심해야지. 그러다가 큰일 나.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 기다려봐. 내가 따뜻한 라면이랑 만두를 만들어줄게. 우와! 고마워, 루피. 역시 추울 땐 라면 국물이지.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 요리요리 요리요 루피. 이야! 라면에 어묵이랑 계란을 올리고 만두도 만들 거야. 그럼 상자 안을 살펴볼까? 틀과 가루,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있네. 먼저 틀을 다 잘라볼까? 손에 맞춰서 깔끔하게 잘라줘. 호비, 이거 냄새 좀 맡아봐. 달콤한 냄새.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는걸? 요리를 하면 더 맛있을 거야. 반죽을 조금 떼서 돌돌 말아줘. 이제 선에 맞춰서 두 개를 올려주고 만두피도 쭉 밀어서 두 개를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만두피를 틀에다가 올려주자. 그 다음 고기랑 콩을 속에 넣어주면 돼. 이제 접어볼까? 으닥. 자, 한 번에 접은 다음 조심히 펴주면 완성! 자, 한 번 더 해볼까? 루피, 나 사실 콩 못 먹는데 콩 좀 빼주면 안 될까? 뭐? 보비, 편식을 하니까 배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난 태어날 때부터 배가 나왔는걸. 진짜? 미안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괜찮아, 루피.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럼 내가 콩을 대신 먹어줄게. 맛없어. 자, 꾹꾹꾹. 콩 없는 만두도 완성. 자, 이제 계란 틀에다가 반죽을 넣고 꾹. 그다음 어묵 틀에도 꾹. 이쑤시개로 살살 꺼내주면 완성! 이번엔 라면! 먼저 물을 손까지 부어줘. 다른 접시에도 손까지 넣어주자. 이건 라면 국물 가루야. 우와, 하얀색 가루를 넣었는데 갈색이 되네. 꼭 된장국 같아. 이번에는 면을 만들자. 가루를 붓고 포크로 잘 섞어줘. 다음 쫄주머니 안에 넣고 끝에 조금만 잘라줘. 면발 투하! 신났다, 그치? 글쎄. 방금 계란이랑 어묵 구멍에 넣어주면 돼. 짜잔! 어디 면발 좀 확인해 볼까? 내가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히네. 자, 이제 위에 고명만 올려주면 완성! 보비! 라면하고 만두는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 만세! 대신 그만큼 더 살이 찔 거야. 괜찮아. 살 빠진 북극곰은 인기가 없다고. 하긴 그렇겠다. 그럼 이제
이제 마음껏 먹어. 얌얌얌.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네. 역시 포비라니까. 어? 벌써 가는 거야? 몸도 따뜻해졌으니 또 낚시를 하러 가야지.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 아이고, 정말 옛날이다니까. 랄랄랄랄라. 오늘은 패치랑 소풍 가는 날이네. 어떤 과일을 가져갈까? 루피, 나왔어. 어서 와. 내가 소풍 가서 먹을 도시락을 싸왔어. 한번 볼래? 뭐? 네가? 이게 뭐야? 꼭 죽 같은데? 아까 괜찮았는데 들고 오면서 섞였나 봐. 걱정 마, 패티. 나랑 다시 만들면 되잖아. 어차피 못 먹었을 거야.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 요리요리 요리요리. 이야. 도시락 메뉴는 귀여운 팬더 주먹밥, 계란말이, 브로콜리, 닭튀김, 삼각 주먹밥, 그다음 문어 소세지, 스파게티야. 오, 많다. 재료는 틀이랑 각종 가루들, 그리고 짤 주머니가 필요해. 그럼 먼저 음식을 담을 도시락통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싹둑 싹둑 잘라주고 선을 따라 접어주면 짜잔!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이야! 자, 이제 팬더 주먹밥에 쓸 틀을 준비해보자. 이 틀이 팬더 얼굴 모양을 잡아줄 거야. 다 잘라주자. 짜잔! 이번엔 물을 넣을 때 쓰는 삼각컵! 그리고 물도 미리 준비해줘. 이제 브로콜리를 만들 거야. 컵으로 물을 한번 붓고 초록색 가루를 넣어줘. 포크로 콕콕콕 잘 섞어주면 브로콜리 완성! 이번에는 문어! 물이랑 주황색 가루를 넣고 잘 섞어줘. 콕콕콕. 어라? 왜 노란색이지? 아, 이럴 수가. 계란말이용 가루를 넣어버렸네. 괜찮아. 아직 살릴 수 있어. 짜잔! 수습 완료! 이게 문어 가루였네. 자, 다시 물 한번 붓고 가루 넣고 콕콕 섞으면 문어 소세지 완성! 이제 밥을 만들어보자. 왜 이렇게 안 열리지?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패티. 자, 또 가루를 넣고 물을 부어줘. 그리고 잘 섞어주고 손으로 주물러주면 짠! 밥 완성! 이제 아까 준비한 틀을 사용해보자. 이렇게 얼굴 모양을 잡고 귀도 만들면 짜자잔! 다음은 삼각 주먹밥!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잡아주면 돼. 패티, 밥이 좀 남았는데 너 줄게. 자. 고마워. 맛있는데? 패티, 너 입에 밥풀 묻었어. 어? 내 얼굴에? 어디? 맛있다. 하여간 못 말려. 자, 이제 김가루를 틀에 뿌려주고 아까 만든 팬더 얼굴을 뿍뿍 찍어줘. 아이, 귀여워. 이렇게 귀도 두 개를 만들어서 얼굴에 붙여주면 더 귀여워졌지. 삼각밥도 꾹꾹꾹. 이제 반찬을 꺼내볼까? 먼저 브로콜리, 문어 소세지, 계란말이는 돌돌돌. 루피, 근데 반찬이 좀 부실한 것 같아. 뭐? 패티, 아직 다 안 끝났거든. 아, 아,
미안. 그리고 아까 네 도시락을 떠올려봐. 그 다음 메뉴는 스파게티야. 물 넣고 가루 넣고 짤주머니에 담은 다음 앞부분을 잘라주면 돼. 마지막은 대망의 닭튀김. 갈색 가루를 넣고 다시 반복. 완성되면 반으로 나눠줘. 우와 루피, 더 푸짐해졌어.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도시락통에 예쁘게 담아보자. 짜잔, 어때? 내 솜씨가? 루피는 정말 대단해. 다음에는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그래, 기대할게. 그럼 이제 소풍을 가볼까? 좋아. 아, 맞다. 음료수 좀 챙겨올게. 어디 맛 좀 볼까? 나한텐 조금 심심한데? 어디 마법의 가루를 좀 더 넣어볼까? 패티, 나왔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싱거운 것 같아서 이걸 좀 넣었어. 그건 라면 스프잖아. 패티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우당탕탕 에디의 실험실. 크렁크렁 놀자 크렁. 크렁 저리가, 나 바빠. 크렁크렁 놀자 크렁. 이것만 끝나면 놀아줄게. 크렁 심심하다 크렁. 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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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자 크렁. 피곤해. 잠깐 쉬었다 할까? 어? 크롱! 껌으로 장난을 치면 어떡해! 크롱? 뭐야! 옷에 다 묻었잖아! 씹던 껌은 지저분해서 안 돼! 심심하다, 크롱. 어휴, 지금은 놀아줄 수가 없는데. 아! 크롱! 혼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줄게! 껌보다 더 끈적끈적한 녀석으로 말이야. 일명 슬라임. 크롱! 신난다 크롱! 그럼 오늘의 조수를 뽑아볼까? 빙글빙글 실험문! 좋았어! 나와라 포비몬! 포비! 포비! 슬라임을 만들 때는 이 재료들이 필요해. 준비됐지, 포비몬? 포비, 포비! 먼저 폼클레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줘. 그리고 잘 풀어질 때까지 섞어주자. 아, 밥같이 생겼다고 절대 먹으면 안 돼. 어느 정도 풀어졌으면 거름망을 이용해서 폼클레이 물만 남겨줘. 그리고 여기에 물풀을 섞어줘야 해. 포비, 물풀 좀 가져와. 포비, 포비. 물풀이 잘 녹았으면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를 넣고 섞으면 투명 슬라임 완성!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임들을 꾸며볼까? 금빛 슬라임 쭉! 그 슬라임도 쭉,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주 슬라임까지 쭉. 짠! 크롱을 위한 슬라임 삼총사 완성! 수고했어, 포비몬. 포비. 세계다 내 거다 크롱. 이 슬라임은 꼭 받아갔다 크롱. 야야야야야야. 이건 달콤한 사탕 같다 크롱. 재밌다 크롱. 아라비언 나이트. 한번큼 침대에 누워볼까 크롱. 폭신폭신하고 좋다 크롱. 슬라임만 있으면 평생 혼자 놀 수 있다 크롱. 크롱, 너 그 말 책임져야 된다.
이제 안 놀아줄 거야? 애기 필요 없다, 크롱! 슬라임만 있으면 된다, 크롱! 오늘의 지식! 슬라임, 일명 액체 괴물은 액체같이 형태가 없는 듯 하면서도 고체처럼 뭉칠 수 있지. 그 이유는 바로 점탄성 때문이야. 점탄성이란 물질이 끈적끈적한 점성과 탱글탱글한 탄성을 동시에 지닌 특성을 말해. 어때? 쉽지? 에리의 한마디. 슬라임은 말랑말랑. 너무 오래 가지고 놀지는 말랑.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무당탕탕 에디의 실험실. 에디 안녕. 뽀로로 안녕. 근데 무슨 일 있어? 어제 무서운 꿈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거든. 무서운 꿈? 응, 내가 꿈을 꿨는데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없나? 이게 웬 떡이냐? 맛있어. 이게 뭐지? 살려! 저리 가! 그건 화산이라는 거야. 화산이 뭔데? 화산은 엄청나게 뜨거운 용암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야. 애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내가 화산을 만들어줄게. 직접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오늘의 조수를 뽑아볼까? 빙글빙글 실험몬. 좋았어. 나와라, 통통몬. 통통! 통통! 먼저 이번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이야. 다양하지? 통통몬, 찰흙 좀 먼저 갖다줘. 랄라랄라랄라라. 통통, 통통. 고마워, 통통몬. 근데 이거 엄청 큰 똥같이 생겼다. 뭐? 찰흙 보고 똥이라니. 분명히 꿈속에서 공룡똥이 이만했던 것 같은데. 못 말려. 자, 이제 찰흙을 바닥에 펴주자. 그리고 페트병을 이용해서 화산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화산 주변을 꾸며주면 짜자잔! 뽀로로! 짠! 나도 좀 꾸며봤어! 뭐가 뭐가! 오, 뽀로로! 진짜 원시인 같아! 자, 그럼 화산 입구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다음엔 알록달록한 물감들을 부어줘. 마지막으로 통통몬, 식초 좀 부탁해. 통통통통. 고마워, 통통몬. 이제 식초를 부어주면 짜잔! 어때? 우와, 꿈에서 본 화산이랑 정말 똑같아. 이 정도쯤이야. 가까이에서 봐봐. 알겠어. 응? 이게 무슨 소리지? 뭐야? 또 공룡이잖아! 뽀로로 살려! 내가 살려주세요. 장난이 너무 심했나? 오늘의 지식! 중화반응이란 산과 염기의 반응으로 인해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이야. 이번 실험에선 산인 식초와 염기인 베이킹소다가 만나서 물과 아세트산 나트륨, 그리고 기체 형태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됐지. 물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품을 만들어내서 페트병에서 넘칠 때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어때? 정말 신기하지? 에디의 한마디! 식초, 화산에 양보하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